하령아, 가서 막손이를 불러오너라. 일도 해결됐으니 분원애들이 회에 청할료를 가져오라 해야겠다. 제가 가겠습니다, 행수어른. 거칠은 자들이다. 네가 가면 만만히 보고 오기장을 놓을 수도 있으니 빠져있거라. 제가 성사한 거래가 아닙니까? 마무리도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거친 사람들이라는데 굳이 네가 나서서 가야겠느냐? 험한 일이라고 피하면 상단에서 어찌 인정받겠습니까? 그리 걱정되면 같이 가주시든지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찌 물건을 못 내준다 하십니까? 이미 대금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참, 운임도 오르고 보관비도 올랐다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러실까? 장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켜야죠. 어서 약속된 안료를 내오세요. 어린 게 어디서 건방지게. 네가 지금 손행수 믿고 까부나 본데. 얘들아, 손 좀 봐주거라. 네, 네. 오라버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해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간 당신이 관할을 상대로 착복해온 물품 내역입니다. 이미 충분한 값을 치렀으니 한시진 안에 회회청을 우리 상단으로 대령하세요. 만에 하나 또다시 나를 겁박하려 한다면 저 또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괜찮으냐? 오라버니가 보기엔 괜찮았어요? 어깨가 떨리더구나.